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기름 넣기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물론 적자에 시달리는 주유소도 많아졌고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8원. 부산 평균 휘발유 가격인 1,723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싼 편입니다. 여기가 좀 싸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예. 부산의 경우 비싼 곳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디 가려면 겁나요. 기름값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유 수요는 급증했지만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는 계속 치솟았습니다. 주유소들은 오르는 원가만큼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적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정유소도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 부담에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 등록된 친환경 차는 19년도까지만 해도 3만 2천여 대였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6만 4천여 대까지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소와 하이브리드 차는 두 배, 전기차는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차는 전기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도 괜찮고요. 정부에서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점 역시 소비자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